3월 25일이고요. 싱크 하부장의 문이 이렇게 달렸네요. 아침에 와서 뭐 뚝딱대고 하더니 열면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뭐가 잔뜩 들었네. 한국 싱크대보다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다 통째로 다쓸수 있는. 뭐, 소도 한 마리 들어가겠어요. 소도 한 마리 들어가겠고. 이거 뭐지? 재떨인가?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다 설치가 됐고요. 이게, 우리 저기, 아빠가 토마토라고 불렀던 건데, 어디서, 거기서 따왔나? 많이 따왔네. 아내는 오늘도 바빠서 어디 외출하고 없고요. 매트를 하나 갖다 놨네, 베개랑. 응? 나 오라고? 알았어요, 갈게.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쓰레기. 쓰레기 다 모아. 저거 여기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다. 전체 다 돌아가면. 요거 다 해놔, 여기다가. 예. 오케이. 예. 이 쓰레기를 좀싹 모아서 저녁 때 태우려고요. 그래야 집 근처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쓰레기가. 태우고 나서 그 다음이 농사죠. 지금은 농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수영장은 가서 토지를 확인했는지, 뭐, 고양이가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파놨네요. 여기는 관정이 내려가는 저거고, 싹을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싹이 아니고 이게 뭐더라? 샤이? 싸이? 모르겠어요. 홈바 인테리어장에 하나 올라갔어요. 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사람도 어떻게 올렸는지 신기하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 조명 장치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조명 장치가 들어가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아까부터 하고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LED 이거는 오토바이에도 타는 건데, 한국에서. 조명장치가 한 칸에 다 들어가네요. 여기도 아마 하부장을, 오케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도 눈이 있어. 그리고 어제, 이거, 좀 굉장히 웃기고 좀 저거한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 유리테이프 발랐어요. 에어컨 틀면 에어컨이 안 시원해가지고, 여기도 다 유리테이프로 막았고요. 안팎으로 다 막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전체를 다 유리테이프로 동여매놨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너 누가 여기 자신있게 막 들어오라고 했니? 릴리야. 응? 릴리야.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 이리 와. 따라와. 창문하고, 어? 창문을 막았네? 언제 막았지? 이건 뭐 열고 닫는 게 아니네요. 아주 밀폐형이에요. 아니, 이걸 밀폐형으로 할것 같으면 창문을 왜 냈지? 채광 때문에 그랬나? 언제 이거 해놨대? 완전 밀폐형으로 막아버렸네. 이야, 좀 습해요. 화장실이 굉장히 습해졌어요. 야, 너또 거기서 오줌 싸!
쟤는 깔판만 보면 앉아서 오줌 싸요. 야! 야! 윗! 깔판이 자기 화장실이에요. 모든 깔판에 다 앉아서 오줌 싸고 있어요. 윗! 어디 갔어? 야, 고새 들어와서 거기다 오줌을 싸냐? 영역표시 하냐? 윗!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윌리 교육에 대한 걸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소변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야, 이게 난 뒤쪽인 줄 알았더니 앞쪽이었네요. 이게 달려 있어서 뒤쪽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용도는 뭘까요? 문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문을 달기 위한 그 문 무슨 경첩 같은 건가요? 이게 다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거 그냥 갖다 올려놓는 건 줄만 알았더니 안에 다 그 조명 시설까지 하고 저거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게 센치를 못 맞췄나 본데 조금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일부러 그랬을까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컨디션도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지금 한 개는 오후에 만들 건가 봐요. 점심시간이라서 작업하다가 지금 점심 먹으러 갔어요. 어제 우리 홍빠 영업을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둘러 앉아서 뭐 이렇게 음악도 틀어놓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아주 뭐 완성도 안 됐는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홍빠 그 진열장에 설치할 창문이네요. 유리관으로 된.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왜 그 경첩 같은 게 돌출되어 있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딩아, 연 날려봐. 야, 높이 높이 날려봐, 딩아. 해봐. Let's go. 제이. 야. 야자나무에 연 걸리겠다. 뭐 대추나무에 연 걸린다더니 야자나무에 연 걸리겠네. 보강제, 이 타일 보강제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됐죠. 이렇게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 맥주 아냐? 아니. 맥주잖아. 아니, 안 맥주. 안 맥주야? 야, 이거 맥주 아냐? 너 이리 와봐. 이거 맥주 아냐? 음료수야? 이거 봐봐봐. 야, 이거 맥주 아니냐, 이거? 안 맥주. 나 이거 어디 이거 먹고 취했어. 어? 이거 맥주 아니야? 아니야. 맥주야, 이거 먹고 취했어, 어제. 안 맥주야. 이거 뭐야, 이거? 골드 애플? 골스. 음료수야? 장밤. 이상하다. 근데 저 안 맥주, 맥주 아닌데 왜 먹으면 취하죠? 야, 너 그거 그렇게 타면 어떡해. 오, 상수 씬씬 잘 타, 이제. 수야, 한번 타봐. 네, 너 왜 상수한테 왜 그래? 너 상수한테 왜 그래? 우리 예쁜 상수한테. 상수 봐, 아주 멋쟁이야. 오, 이제 잘 타. 상수 잘 타. 싱싱이 하나 더 사줘야겠어요. 하도 타가지고 부서지려고 해. 아, 풀매는구나, 밭에. 아이고, 딩 따버리는 거 봐. 그러니까, 너 먼저 타고, 너 나중 타. 순서대로 타면 돼. 네, 너 타. 이제 서서 타야 돼, 서서. 응, 서서 타봐. 타봐. 한번 보여줘. 딩 한번 보여줘. 뱀비? 타봐. 엎드려서 말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타야지. 이렇게 안 돼? 자, 여이
엎드려서 타는 거 아니야. 서서 타는 거지. 상수수 색감 해줬어요. 나와서 노느라고. 야, 그게 타는 거냐, 기어가는 거지. 에이. 오, 상수 잘 타, 아주. 처음에는 못 탔는데, 아니, 뭐, 릴리도 타는데, 너도 타야지. 아, 불 해놨더니 아주 방에 연기가 차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방에 연기 꽉 찼습니다. 좀 더 크거든 따지. 왜 조그만 거 땄지? 수야, 거기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갈 거야? 어쩌죠? 나와. 그래, 잘 생각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어, 또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어요. 물이 좋아. 물 되게 좋아. 안 돼. 물만 보면 다 들어가려고 해. 어? 아, 오늘 밭에 풀 다 내주면 그 씨앗을 사다 심어야 되겠는데요? 풀 나기 전에. 야, 너 그건 다 타. 야, 그건 다 타. 어, 빠르긴 한데, 10살 됐거든요. 얘도 10살이고, 얘도 10살이에요. 논에서 연날이더니 언제 또 와서 이러고 있어. 어지럽. 응? 전 노타리 치는 줄 알았거든요? 노타리가 아닌데요? 그, 뭐랄까, 볕집을 펴는 것 같아요. 볕집을 펴는 기계. 최고속도로 달려가는데, 전 노타리 치는 줄 알았어요. 막 달려가니까 볕집이 모여있던 게 골고루 이렇게 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네요. 이유는 또 연을 날린다고 보라고. 논에 들어왔는데, 안 빠지네요. 논이 딱딱해졌어요. 이쪽은 마른 논인가 봐요. 야, 내놔. 내가 할 거야. 네가 찍어. 야, 잘 찍어. 야, 오랜만에 연 좀 날려보자. 야, 이거 뭐야? 연이 왜 가라앉아? 그래도 연, 옛날에 연 날리기 대해서 2등한 사, 실력이야. 응? 바람이 잘 분다, 오늘. 옛날이 좋다. 야! 어, 가라앉으면 안 돼. 그럼 또 감아야지. 싹 감아주면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나? 안 되는데. 이거, 가라앉으면 들고 뛰어야 돼요. 야, 내려오면 안 돼. 아니, 소실적에 옛날리는 실력이 있는데 그래도. 야, 바람 죽으면 안 돼. 그렇지, 높이 높이 날아가. 저 새랑 부딪혀갖고 새도 떨고. 그 저희 나이에 연 날려보신 적이 날려보신 분 계신가요? 또 감회가 새롭고 막 그러는데 감아줘야지 이렇게. 아, 연, 그 연 실타래는 우리나라 게 최고네. 연 잘 날리지, 이유야. 오, 머리 위에 높이 올라왔다는 건 약간 풀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싹 풀어주고, 싹 당기면서, 또 이쪽으로 올라오면 좀 풀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아, 또 연 날리기 대회까지 나갔던 이력이 있는 또, 저 아니겠습니까? 내려가면 안 돼. 감아야 돼, 그럼. 예, 그 위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네? 풀어? 아, 풀어주래. 예, 네가 날 코치한다고? 지금 한국의 연날리기 대회 2등한 사람을 지금 네가? 이거야. 줄 다 풀렸어요. 최고 높이 올려놨습니다. 아, 이 실력이지. 잘하지?
응? 어때? 좋아. 이거거든요. 밀당이거든요, 밀당. 연 날리기는 밀당이에요. 맞지, 이거? 어? 알거든, 내가. 연의 방향을 딱 보고. 카메라에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고프로가 멀리 있는 거는 좀 못 찍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새랑 부딪혀 새 한 마리만 떨거라, 연아. 꼬리가 짝짝이네, 연이. 한쪽 꼬리가 길어요. 가오리연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그림이 있어요, 연에. 새들이 저 연 위쪽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연이 크거든요. 쫄은 것 같아요, 새들이. 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맞지? 이거 맞지? 한연 하거든요. 야, 이제 니가 해. 너 들고 뛰어야지. 야, 그건 너무 피곤한 연 달리기야. 옳지 않아. 너 저 눈꽃까지 뛰어갈 거야, 아마 그러면. 아, 잘 날리네요, 그래도. 새들 엄청 많네, 여기. 아, 오랜만에 동심에 젖어서 연 날리기 한번 해봤습니다. 띵이 잡았어요. 따라, 이거 어느 남겼잖아, 알아? 뭐 새가 이렇게 힘이 없냐, 여기. 깨물어? 야, 좀 가만히. 뭐 살아? 오케이. 뭔 샌데? 응? 왜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졌지? 왜? 넌 남겨져라, 좀 봐. 남겨. 어. 부딪혔어.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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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해맑은 녀석들. 살려줘. 왜 또 어떻게 하려고 또 끈 가져오는 거야? 다리 묶으려는가 봐. 야, 새가 무섭냐? 이거 새가 무서워? 짓궂어요 아주. 둘이 묶으려고 하는데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야, 너 빨리 물 먹고 정신 차려. 살려줄 거야. 너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살려줘도 지금 못 살아가니까 빨리 기운 차려. 기운 차리면 내가 확 살려줄 거야. 아이, 나쁜 손 하지마. 야생동물을 보호해야지. 왜 괴롭히려고 해. 빨리 힘 차려, 얼른 너. 살아가려면. 남아. 예. 살려줘. 살려줘. 살려. 못 가. 아이, 못 가. 예, 안 돼? 운명을 다 했나봐요. 살려주고 싶었는데 못 날아가요. 얘들은 무조건 잡아먹으려고 하죠. 거기 놔둬. 가만 놔둬. 오케이. 여기 와. 새한테 신경 꺼, 니들. 일단 새가 먹이를 먹고 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날라갔으면 좋겠네요. 집에 들어온 짐승이라서 함부로 죽이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운을 차려서 날라가기를 고대해 봅니다. 일단은 자리를 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애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애들을 설득했죠. 새를 살리고 싶다. 이들이
먹는 걸 포기해라.